네, 안녕하십니까. 상시비의 흐름을 다 센서 수준입니다. 이런 통계를 봤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을 죽인 독재자 통계. 거기 통계를 보면 마오쩌둥이 7,800만 명을 죽였더라고요. 이 수치는 히틀러랑 스탈린이 죽인 사람보다도 약 2배 정도 더 많은 수치입니다. 엄청나게 죽였네요. 네, 자 그렇다면 마오쩌둥이 10년 정도 더 살았다면 이 세계는 어떻게 흘러갔을까요? 저와 함께 보도록 하시죠. 사실 마오쩌둥이 10년을 더 산다고 해서 바뀌는 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이미 마오쩌둥이 죽었던 1976년에 마오쩌둥은 82살이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이지만 건강이 많이 악화가 된 시점이었기 때문에 화거펑 주석과 덩샤오핑 총리 체제로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오쩌둥은 명예직으로만 남고요. 실제로 닉슨 총리가 1972년에 방중을 했을 때도 마오쩌둥 몇 마디 하지 못했다고 해요. 저우원라이 총리가 모든 의전을 담당했다고 하니까 어느 정도인지는 감이 오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거펑을 많이 밀어주는 모습이 보일 텐데요. 근데 문제는 4인방이 있습니다. 4인방이 누구냐면요, 문화대혁명 기간 동안 홍위병대를 선동하고 권력을 장악한 사람들입니다. 그냥 문화대혁명 동안 해먹은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이 4인방 같은 경우에는 저우원라이 사후에 천안문에 모인 중국 인민들을 강제 진압시킨 인물들이고요, 마오쩌둥의 뒤를 잇기 위해서 상하이에서 병력을 모으고 쿠데타를 준비하려고 했었던 인물들 중 하나입니다. 근데 이들이 많이 걸리는데요, 실제 역사에서는 화거펑이 먼저 선수를 쳐서 쿠데타까지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만, 만약에 화거펑이 마오쩌둥이 더 살아있으니까 안심하고 먼저 선수를 치지 않으면 쿠데타 발생하지 않겠냐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약간 치니쿠데타 비슷한 느낌으로요. 이렇게 되면 골치가 많이 아파집니다. 왜냐면 이들의 능력이 그렇게 높지가 않거든요. 아마도 제 생각이지만 중국 자체가 몰락할 수도 있고요. 다만 이렇게까지 쿠데타가 발생하진 않을 겁니다. 화거펑 정권의 대척점에 위치한 인물들이기 때문에 화거펑도 분명히 이들의 위협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쿠데타가 일어난다는 것은 곧 중국이 분열된다는 의미기도 해서 화거펑은 분명히 이들을 먼저 수청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마도 분명히 그럴 것 같아요. 일단 그래도 마오쩌둥이 10년 더 살았다는 것은 마오쩌둥이 원하는 정책을 10년 더 실행시킬 수 있다는 의미기도 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건강이 많이 악화하긴 했지만 그의 영향력은 상상 그 이상이었거든요. 아마도 마오쩌둥이 원했던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에서 지방분권체제로의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방 권력이 더 세지는 모습이 그려질 것 같아요. 외교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이미 마오쩌둥 말기가 되면 미국과 관계 개선을 해야 한다는 방향이 이미 잡혀있습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1972년에 닉슨 총리와 면담을 한 것도 마오쩌둥 시기고요. 그래서 대탕트는 그대로 유지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탕트가 뭐냐면 1970년대에 냉전의 대립이 완화되었던 현상을 보고 대탕트라고 합니다.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중국 중심으로만 보자면 중소 결렬이 발생되었고 베트남과의 사이도 안 좋았으며 인도와의 분쟁도 있었기 때문에 당시 중국은 친해질 나라가 미국밖에 없었습니다. 미국과 화해를 해야 했죠. 그래서 아마 이미 노선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대탕트는 마오쩌둥이 죽기 전까지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되면 전 세계가 요동칩니다. 소련은 더욱더 압박을 받게 될 겁니다. 일단 미국과 중국의 손을 잡고 소련을 견제하는 모습이니까요. 그리고 미국과 중국이 친해지는 바람에 한국으로서는 더 강력한 군사력을 얻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될 텐데요. 이 과정에서 핵무장도 할 수 있을 거고요. 박정희 대통령의 권력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12·16 사태로 인해서 암살이 되긴 하겠지만 그 전까지는 거의 뭐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다닐 것 같습니다. 친미 국가들 대부분이 위기를 느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는 친미 국가들과 미국과의 관계 악화로 이어지겠죠.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요, 1979년쯤으로 가면요, 카터 정부가 중국과 수교를 하고 미국 대만 상호방위 조약을 파괴해버립니다. 이미 미국도 중국과 친해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시아를 중국 영향력 하에 두지 않겠냐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당시 미국의 적은 중국보다는 소련이었으니까요. 다시 중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979년에는 중월전쟁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중월전쟁을 막지는 못할 것 같고요. 아마 중월전쟁에 미친 듯이 병력을 파견하려고 지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 역사에서는 전쟁 발발 3주 정도쯤에 중국군이 철수했는데 이 이유가 문화대혁명 직후여서 나라 사정이 안 좋았기 때문이었거든요. 근데 마오쩌둥이 자신의 업적에 해가 될 것 같다는 이유로 중국의 모든 전력을 베트남에 쏟아붓지 않겠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오쩌둥이면 당연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중국군의 목표는 반은 달성하게 될 겁니다. 중국군의 목표가 베트남을 완전히 점령하는 게 아니라 베트남의 주력 부대를 북부 쪽으로 유인해서 캄보디아를 살리는 거거든요. 근데 중국이 모든 전력을 집중해도 베트남이 이기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앞서 말했던 것처럼 문화대혁명의 영향도 컸고요. 당시 베트남군은 베트남 전쟁에서 이긴 정예 중의 정이었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엄청나게 깨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중국 자기들 말로는 이겼다고 선전을 해야 되겠지만 실상을 보면 베트남이 이긴 모습이 나오겠죠. 그래도 중국이 원하는 목표는 달성했을 테니까 중국 입장에서도 썩 나쁘진 않겠지만 이 중월전쟁을 기점으로 마오쩌둥의 권력이 크게 악화되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 경제를 한번 보자고요. 경제면을 보자면 민생을 버리고 성장률을 취하는 모습을 택했을 것 같습니다. 문화 대혁명의 이점이자 동시에 단점이던 소비를 억제하고 투자를 늘리는 방식으로 성장률 자체는 나쁘지 않겠지만 대중들의 삶 자체가 많이 피폐해지는 모습이 나올 것 같고요. 대신 중국은 크게 성장하겠지만 또 빈부격차가 지금보다도 훨씬 심각하게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또 개혁개방 정책에 관해서 묻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요. 이때쯤에는 이미 중국이 개혁개방 정책을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1978년에 이미 실행을 하고 있었어요. 물론 실제 역사에서는 마오쩌둥이 개혁개방을 한 게 아니라 덩샤오핑이 했지만 마오쩌둥이 10년 더 살아도 개혁개방 정책은 실행이 됐을 것 같습니다. 이미 대약진 운동과 문화 대혁명으로 경제가 너무 피폐해졌거든요. 하지만 덩샤오핑의 개혁개방과 다른 점이 있다면 마오쩌둥의 개혁개방 정책은 대약진 운동적 요소가 많이 결합한 모습일 겁니다. 하지만 그만큼 농민과 대중들의 삶의 질은 많이 떨어지는 모습이겠죠. 대약진 운동 때 5천만 명이 죽었다고 하니까요. 이렇게 마오쩌둥이 10년 동안 활기를 치고 사망을 하게 될 겁니다. 근데 마오쩌둥이 10년 동안 한 게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건강이 악화가 됐다고 하더라도 대중들을 너무나도 손해를 끼치는 정책을 해놨기 때문에 마오쩌둥 사망 이후에 민주화 요구가 크게 강해질 것 같습니다. 아마도 1989년에 발생한 천안문 사태 때보다 더 규모가 큰 민주화 운동이 발생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중국 공산당은 이들을 진압하려고 하겠지만 민주화 열기가 크게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미 공산당에 대한 대중들의 불만은 하늘을 찌르고 있었거든요. 거기다가 미국과도 아주 친해진 시점이기 때문에 만약에 대중들을 강제 진압 하려고 한다면 미국이 먼저 나서서 보호를 해줄 것 같습니다. 결국 중국은 이 과정에서 민주화가 될 가능성이 큰데요. 만약에 이들을 진압하게 된다면 분명히 분열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나라 자체가 찢어질 것 같아요. 만약에 대중들의 민주화 요구를 거부한다면 그 다음은 내전밖에 답이 없거든요. 결국 총에 맞아 죽나 굶어 죽나 똑같으니까요. 이 다음은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저는 중국이 순순히 민주화 요구를 받아들이고 현재는 민주화 국가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내전으로 이어질 것 같나요? 댓글로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